영산강 보호 전면 개방 이후 농업용 지하수가 급격해 줄면서 인근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영산강 보호의 수문에 다시 닫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있는 미나리 논입니다. 물이 메말라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파릇파릇해야 할 미나리 잎은 붉은 빛이 돕니다. 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딸리다 보면 전잎이 생기고 미나리 성장이 더 늦고 그러다 보면 두 번밖에 못 뵙고 또 두 번 뵙고 한 번밖에 못 뵙고요. 농민들은 승촌보를 완전히 개방한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합니다. 물을 더우린 때 미나리 논들이 많이 있는데 샘이 물이 안 나오고 뭐다 안 나온 샘이 많이 있어. 영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주변 지역의 지하수 양이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수량이 모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배수 펌프를 설치해 두고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고갈에 가뭄까지 겹치자 환경부는 보수문을 다시 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거나 생계에 그렇게 농업에 지장이 있으면 당연히 물을 다시 보를 되게 정지시키고 물을 채운다는 그렇죠. 정부와 지자체가 보만 개방하고 지하수 고갈 대책 마련은 늑장을 부리면서 애꿎은 미나리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